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패미컴으로 발매한 명작 RPG 크로노 트리거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새로 시작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촌장의 저택이 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 촌장에게 말을 걸고 꼭 끼우라고 외치면 10골드를 주는데요. 저택을 나간 뒤 재방문하면 촌장에게 10골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초반 가르디아 숲에서 쉘터를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데요. 출구로 가는 길 중간쯤에 수풀이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수풀을 건드리면 몬스터가 쉘터를 떨어뜨리고 도망가는데요. 아이템을 먹고 숲의 출구로 나간 뒤 수풀로 다시 돌아가면 쉘터를 떨구는 몬스터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게임 초반에 도움이 되는 이들 포션 노가다 방법입니다. 크로노가 투옥되고 창살을 여러 번 흔들면 경비병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때 경비병을 공격하면 탈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출구로 나가서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다리를 건너 입구로 들어가면 3명의 경비병이 있는데요. 경비병을 죽이지 않고 기절시키면 미들 포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크로노가 처음 있었던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3명의 경비병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보면 경비병이 다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현대로 돌아갔을 때 루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파반에게 말을 걸면 루카 전용 방어구를 줍니다. 풀어지지 않는 장비를 강제로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상점을 들러서 가지고 있는 무기와 방어구를 모두 판매합니다. 다음은 메뉴 화면을 열어서 캐릭터의 장비창으로 들어갑니다. 커서는 무기나 장비에 놓고 방향키 위와 LR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습니다. 커서 더 빠르게 움직이면 장비 선택 화면이 나올 때까지 A버튼을 누릅니다. 장비 선택 화면이 뜨면 장착된 장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 트리거는 세이브 포인트나 월드 맵이 아니면 세이브가 불가능합니다. 게임 중반 피란성에서 버그를 이용하면 아무 곳이나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요. 중간 보스를 클리어하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3개의 발판 스위치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스위치를 누르고 가운데 스위치를 누릅니다. 세이브 포인트가 활성화되면 위로 올라가 세이브 포인트가 보이는 위치에 캐릭터를 둡니다. 이제 세이브 포인트로 점프해서 X와 B 버튼을 동시에 연타하여 메뉴를 빠르게 불러옵니다. 게임을 세이브해보고 저장이 된다면 버그가 적용된 것이고 이후부터는 메뉴를 불러와서 언제든지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이브 버그는 게임을 종료할 때까지 적용되지만 일부 구역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버그가 풀립니다. 게임 중에 L과 R 버튼, 셀렉트와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게임을 리셋시킬 수 있고 게임 로드 화면에서 지우고 싶은 데이터의 커서를 맞추고 EP 컨트롤러의 스타트 버튼과 셀렉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세이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꿀팁이나 크로노 트리거의 추억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